안녕하세요. 청아마신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 이민년에 소띠 운세. 소띠 운세는 어떨까요? 편적으로 소띠 운세를 본다고 하면은 2021년도에는 뭐 삼재도 있지만 많이 힘들 들어서 이제 고역도 많이 치렀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제 이 나쁜 기운은 이제 올해로 다 털어내야지 되겠지. 2022년도 이민년에는 그래도 이제 수월하게 넘어가야지 되는데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삼재가가 나가고 나서가 또 이렇게 나갔던 삼재에서 지금 치고 들어오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주의하고 또 이제 몇 살 몇 살이 더 이제 좋고 나쁘겠나 이제 이 소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정축생. 정축생이면 이제 26살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간 수에는 너무 많이 힘들고, 공부도 그렇고, 취업 문제도 그렇고, 많이 힘들었거든.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민년에는 이제 힘든 고비가 한꺼풀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취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내 기술로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첫째 이제 부모하고 독립을 못해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또 자손들도 있을 것이고, 그만. 내년에 독립을 해도 괜찮아요. 이민년에는. 모든 것이 이제 그래도 독립을 함으로써 모든 게 이제 체계가 잡혀줄 수 있는 그런 해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시험의 운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 정축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옛날에 이제 이 낙방수가 있듯이 잘 일이 안 되고 시험의 운에 자꾸 떨어져서 재수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는 삼재에도 그렇지만 나하고 연대가 맞아야지 되는 것인데 안 맞고 이 삼재에 나를 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든. 특히 이제 25살 해해가 이제 올해 년이 그랬는데 내년에 삼재가 들어가면서 그래도 더 이제 수월하게 나가지 않을까. 이제 꽃피는 봄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 그러면은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니까 어느 누구나 힘들내고 하는 거 맨날 내가 힘내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의 어떠한 조언이고 용기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말고 달리라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운세는 그래도 천년의 운보다도 하반기 운이 더 좋고 이제 3월 생일이나 10월 생 같은 경우에는 한 5월 달서부터 이런 것 같다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또 9월 달이나 이제 10월 달 생일 같은 사람도 이제 7월 달 중반기서부터는 순조롭게 이제 잘 진행돼서 풀려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을축생 38 올해는 그래도 내 몸으로 이 을축생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몸을 좀 건강을 나이는 어리지만 건강을 많이 좀 해치는 해도 있었어요. 금전도 그렇고 시비 쓰며 이제 관제수 등등 그렇게 좀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38에는 이민년에는 모든 게 이제 평등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편탄하게 또 결혼도 지금 코로나 때 많이 힘들고 그래서 미뤄준 사람 있는데 특히 한 쌍의 결실을 맺는 첫 발을 딛는 그런 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8에 이제 3월생일이나 저희는 항상 음력으로 얘기합니다. 3월생, 5월생, 7월생, 8월생 내년에는 운이 참 좋아요. 참 좋고 그러니까는 어쨌든 잘 이제 구상을 해가고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내 자영업이며 일이 순조롭게 풀어지고 그러니까는 잘 열심히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겠지만은 특히 이제 친구를 조심해라 이랬거든. 4월달이나 이제 9월달 요때쯤 친구를 조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을축생분들 생각지도 않는 데서 이 나쁜 기운이 나를 좀 치고 들어가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4월달하고 7월달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음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먼 데서 친구가 됐든 형이 됐든 후배가 됐든 나한테 어떤 접근을 해갖고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건 피해가라는 말이에요. 그만 큰 손재수는 없습니다. 누차 얘기를 하지만은 이 저기 서른 이
여덟 이 을축생들은요, 주식이고 뭐고 이런 적인데 큰 득은 없습니다. 노력을 해갖고 내 곳간을 채우고 그러는 사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부라든지 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민년에는 날개도 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지지 않나, 내년에는 좋습니다. 또 이제 개축생이 쉬운 살, 이제 아홉수 이제 2021년들은 많이 힘들어 갔죠. 또 일이 될 듯 했다가 또 다 해놓은 누구 말 맞다나 다 된 밥에 재료 부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일을 갖다 다 돼갖고 성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야. 마음은 굉장히 고달프고 바쁘고 힘이 드는데 특히 이제 이 개축생 분들이요, 6월생이나 또 7월생 분들, 6, 7월생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무척 힘들었고요. 하는 사업에도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잘 버티고 이겨나가서 내년에 이민년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싹이 나지 않을까. 싹이 난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단 싹이 나면 끝까지 잘 길러야지 되겠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내리막 하락실에 밑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단 관제는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되겠죠. 관제가 좀 2월달에 끼고 들어가니까 관제만 피해 가시고 그러면 또 결혼 하셔가지고서는 기반을 잡는 해년도 되는 것이 또 자제분들이 어떻게 그냥 생각지도 않게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해도 무만하게 잘 해결되는 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를 본다고 하면 관제에 49에 관제 들어있던 이 관제도 쉬운 살에 가서 이민년에는 풀어진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겠죠. 또 어디에서 누가 손님이 됐든 누가 됐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인연도 또 들어옵니다. 그 인연에 연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럼 9수까지는 그랬지만은 그래도 쉬운 살부터는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신축생 여러분들 62살 이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목이 지금 확 조여 있는데 약 함부로 쓰지 마라. 병원에 함부로 가지 마라. 내 몸에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다.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닌데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은 잘 조언이 돼갖고 피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갖다 해치는 해년이기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폐로 갖다 안 좋으신 분들 술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초를 조금 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년은 내 건강을 좀 금전은 버는 금전은 되지만 내 몸을 좀 해치는 해년이 되거든요. 올해년에도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잘 이제 해결해 나가고다 이러지만 특히 이제 내년에 이민년에는 이장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2월 달에는 문상을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갖다 항상 음력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자꾸 이렇게 신축생들을 지금 62살을 제가 점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쁜 기운하고 몸으로 치우는 기운이 지금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때는 문상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만일에 또 이제 몸에다가 이제 지병이 있어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특히 이제 뱀날은 몸에다가 수술날을 잡아도 그 작은 달이면 이제 이 음력이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이제 뱀날이 또 있어요. 그러면 뱀날하고 잔나비날, 뱀날하고 이제 원숭이날, 요 날만 피하고 이제 수술을 하실 분들은 그 날만 피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거는 내년에 이민년에 같이 부딪히고 있는 어떤 약에 병원에 가서 수술하게 되면은 이게 부딪히는 살이 들어 있어서 그러거든요. 요것만 피해 가시면 됩니다. 피해 가시면 되고 매사에 갔다 누차 얘기를 하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조금 더 젊었을 적에 내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러면 이미 나이 먹어서 어떤 병세가 침입을 하면 아무리 의술이 좋고 그렇다 해도 고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일 없이 올해 이제 62 이제 되시고 이제 그러면 신축생분들은 어쨌든 건강을 꼭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필히 갖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정학만신 이거 피해가라서 이렇게 쓰면 됐구나 하고 좋은 소식 있기 바라겠고요. 기축생 74살이 되죠. 이런 분들은 이제 자제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이 기축생분들을 이제 10명이면은 가반수 이상이 한 6, 7이 이렇게 자제분들이요.
자손들이 결혼을 못해서 혼사가 맺혀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분들은 올해 신축년에 가기 전에 이 조상에서 이 살을 갖다 다 풀어놨으면 좋겠어요. 혼인살이고 그러면 내 조상에서 도와줘갖고 이민년에는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고 자손에 갖다 이 경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갖다 명심하셔갖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나가는 삼재 조상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자손들 막 결혼 못하시는 분들은 조상의 혼사문을 열어봤으면 좋겠고요. 74살에 가더라도 누가 뭘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74살에도 뭐 일을 나가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땅을 갖다가 저기를 토지를 가꾼다든가 뭐 나무를 갖다가 한다든가 뭐 등등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산 같은 것도 하시는 것도요. 연세가 있으셔서 조심하고 오르고 내리지만 그래도 맑은 공기 좋은 이 도시 생활보다도 좋은 공기 바다나 산이나 맑은 공기를 쐬면 건강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집 같은 거는 이렇게 나이 잡서 갖고 내년에 뭐 집을 짓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집을 짓고는 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민년에는 됐으면은 집 짓고 이장하고 화장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저기만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막 생각하셔갖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에요. 이제 소띠 여러분들, 제가 소띠에 대해서 내년 2022년 이민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보다도 더 갖다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가정가정 향상 갖다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겠고 내년엔 대박들 나세요. 정학만신이었습니다.